부부의 집. 그 시각 순기 씨가 벽에 세워놓은 배추 묶음을 집어든다. 남편 순기 씨는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하다. 아내 없는 빈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요 녀석들. 순기 씨가 닭장 안으로 들어간다. 정작 사료는 제쳐놓고 배추를 먹느라 정신이 없다. 남편 박순기 씨. 사료 안 먹고 배추 같은 거. 풀을 좋아해 닭들이. 밥 주러 오면 빨리 들어와 말이야. 콕콕콕콕 막 겪고 출차리. 웃음 한번 보기 힘든 순기 씨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녀석들이 이리 좋을까? 순기 씨는 배추를 먹는 닭들을 본다. 순기 씨의 발걸음이 마당으로 향한다. 순기 씨가 밥 입은 바가지를 들고 게장 안으로 들어간다. 부부의 또 다른 가족 황진이. 수년 전 집에 왔을 때 순기 씨가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황진아. 황진이가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든다. 진돗개 진짜에다가 노라니까 황진이. 젊은 시절 표고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허리를 다친 후로 집에 있는 일이 많아진 순기 씨. 순기 씨가 종이에 성냥불을 붙인다. 집안 살림이 그의 일상이 됐다. 순기 씨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뗀다. 하루 두 번 아궁이에 불 떼는 일도 순기 씨 담당이다. 이 성냥이 지금 우리 집 이사 올 때 사람들 사갖고 온 건데 30년 정도 우리 집들이 할 때 사온 거. 옛날에 그 집들이 하면 성냥 같은 거 사고 다녔죠. 불같이 일어나라고. 가장으로 바쁘게 살던 40대에 겪은 두 번의 큰 수술. 순기 씨는 건강도 잃고 말도 잃었다. 그 세월 속에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순기 씨는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혼자 계시면은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 진짜. 습관이 돼갖고. 어둑한 저녁. 검게 보이는 산 뒤로 빠르게 해가 지고 있다. 마을에 어둠이 깊게 내리면 순기 씨가 마당으로 나온다. 살림꾼 순기 씨가 또다시 분주해진다. 순기 씨가 마당을 가로질러 아궁이 앞으로 간다. 아내가 올 시간에 맞춰 식은 방을 다시 데우는데 순기 씨는 아궁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불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불 떼요. 우리 어미 내가 얼른 왔어야 되는데. 떼야지. 아이고 따뜻하니 진짜 좋겠네. 나비야. 배고파서 또 그러니? 남편의 수고로 집안 가득 온기가 돈다. 매자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 겨우내 침대가 놓인 방을 놔두고 부부는 아궁이가 놓인 작은 방에서 생활한다. 순기 씨가 데운 방이 금세 뜨끈뜨끈하다. 방 안 끝으로 들어가니 방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따뜻해. 아이고, 아이고 뜨거, 뜨거, 뜨거. 아이고 이렇게 장작불을 떼니까 이렇게 방도 따뜻하고. 고구마 좀 잡술라? 그래. 귤도 있고.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 집안에 활기가 돈다. 부부는 귤과 고구마를 까먹는다. 진짜 안 쉰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안 쉬다고. 이거 다 입에 이거도 하나도 쉬지 않다고 진짜 안 쉰 거예요. 아니 거기 입에 누워 봐라. 쉬면 나를 삼계탕이 빼다도 좋다고. 다 입에 이거 봐. 하나도 안 쉬다니까. 매자 씨가 순기 씨에게 귤을 먹여준다. 쉬어? 쉬다고? 그냥 거짓말이네. 내가 먹어봐 이건네. 이건 하나도 안 쉰 거예요. 너 먹는 거 봐도 그냥 입에 가만히. 그럼 이건 거짓말이니까. 매자 씨가 순기 씨에게 귤을 먹여주는 척한다. 아이고 싫다는 줄 내가 몰라. 내가 죽었어. 한번 죽으면 생명 몇 개냐. 내가 먹어.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당신 얘기하시오.
당신이 하셔. 당신이 하라고. 지금 남편의 이 남편의 이 시집 식구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친절한 이웃집처럼 친절한 사이로 이렇게 살았어요. 미용 학원을 간다고 이제 서울을 이제 기술을 배운다고 이제 서울을 갔는데 편지 하라고 그럼 내가 편지 보내줄게 편지 해라 해서 알았어 오빠 이제 그러고 이제 서울을 갔는데 애롭잖아요 서울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빠 나 잘 있어요 그러고 편지 하면 또 그래 동생 고생되지만 열심히 배우게 하고 이제 이런 편지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것이 이제 세월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객지 생활에 지친 매자 씨에게 편지를 써주던 다정한 남자 승기 씨였다. 편지함 속 편지들. 네. 보내주신 사연 반갑게 받아 읽었다오. 인천에서 밤 열차 항주까지 오는 것을 타면은 새벽에 진도 오는 버스 첫 차를 타면 진도에 오전 10시면 도착할 거요. 그리고 미정은 살림집 걱정이라고요. 너무 걱정 말고 어떻게 해봐요. 어제 저녁에도 당신의 꿈을 꾸었다오. 꿈을 꾸고 나니 정말 허전하더군요. 낮이나 밤이나 내 눈에는 당신의 모습만 아롱거린다오.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웃으니까 저요. 그걸 없애도 안 하고 나도 그렇고. 편지가 사랑의 씨앗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이 고생을 되더라고. 그날부터겠지. 일주일 되니까 쌀도 하나도 없지 돈도 없지. 어느 날 이제 식사를 딱 하는데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젓가락을 집으니까 젓가락이 이렇게 스르르 놔지고 어머나 웬일이야. 수저를 이렇게 못 잡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본께는 허리가 다 못 쓰게 되어버려. 부부의 젊은 시절 사진들. 운명처럼 만나 숙명처럼 살아온 37년의 세월. 그 세월 속에 매자 씨는 업적 안 하게 됐고 순기 씨는 말 없는 가장이 됐다. 아,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정이 있어서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끈끈한 정 때문에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연애 편지를 하면서 그 정 때문에 이렇게 정이 없으면 못 살지. 부부는 37년을 함께 살며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그 정으로 부부는 하루하루를 채워간다. 부부의 정이 깊어가는 밤이다.